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으로 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일단은 뭐 풍력 관련된 말씀하셨던 뭐 신재생에너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갤럭시 S22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특히 이제 OLED도 같이 좀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폴더블폰 관련된 좀 제품 관련된 쪽에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 여기에 또 PCB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심텍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강한 양세에서는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받쳐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종목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력 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노트 시리즈가 좀 어느 정도 단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을 지금 울트라 버전이 어느 정도 이어받으면서 사실은 좀 노트의 어떤 고객하시는 그러니까 노트를 쓰셨던 분들의 어떤 이런 니즈를 제대로 좀 이어받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접고 펴는 부분이 좀 계속해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뭐 힌지를 납품하는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어떤 바닥론이 좀 대두가 되면서 관련된 쪽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결국 이런 쪽으로의 어떤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는 지금 중소형주가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정, 뭐 후공정, 그다음에 뭐 장비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10개 중에 8, 9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을 좀 갱신할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좀 컨센서스가 좀 예상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소부장에 관련된 쪽도 한번 계속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갤럭시 S22와 관련된 흥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주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윤수재 소장님.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배합 사료주에 관심을 갖자 이런 분들이 좀 있던데 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이나 다 이제 곡물 생산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밀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생산량이 전 세계의 27%를 차지할 만큼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지금 뭐 옥수수, 밀, 콩 이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세계 뭐 수위 그러니까 상위권의 이제 그 생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수출량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뭐 동쪽적인 이제 돈바스 지역이 주요 곡창지대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돈바스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곡창 지역에서 전쟁이 오래 발생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생산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곡물 생산이 차질이 맺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합 사료주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배합 사료 같은 경우는 뭐 밀 제분 업계와는 다르게 그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뭐 그렇게 뭐 큰 영향 좀 더 증가 호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은 배합 소리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한일 사료입니다. 뭐 배합하고 이제 수입육 유통을 관련한 이제 두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합 사료는 이제 추구나 양계 관련된 그 제품 생산이 이제 주력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위는 업계 중위권 한 16위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브랜드 이제 수입육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K미트라는 그런 이제 그 브랜드입니다. 이게 뭐 진짜 뭐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수입으로는 뭐 소나 그다음에 돼지 관련돼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는 이제 주요 그 유통 채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이 최근에 나왔는데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7%는 이제 3,55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난 13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육류 가격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곡물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수혜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옥수수 같은 경우 20% 상승을 했고요. 대두 같은 경우도 26%, 밀도 2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그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맞춰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 관련된 유통 관련 부분도 올해도 뭐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그 우육이나 돈육을 생산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물류 적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가격 상승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뭐 오늘 조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2,400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000원, 그다음 선전은 2,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배합사료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목으로 한일 사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000원, 선저가 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든 섹터가 지금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오늘 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힘든 상황에서 잘 지지라인을 견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에 지금 설립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사업 영역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프DB 제품 라이선스를 공급을 한다던가 그래프DB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좀 혼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2017년에 국내 최초로 그래프 DB, DB 제품이자 세계 최초의 멀티 모델 그래프 DB 제품인 이제 아이젠스 이제 그래프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제 멀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의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글로벌 1위 기업보다도 지금 최소 10배 이상의 빠른 기술력을 이미 입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다양한데요. 뭐 삼성 SDI, 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인텔, 에릭슨, 뭐 캐나다 국방부 같은 다양한 좀 글로벌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장 큰 오픈소스 재단이죠. 아파치 프로젝트에 지금 인큐베이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쯤에 좀 상용 버전이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이제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장이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까지 지금 연평균 성장률 25%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선두 업체로서의 어떤 그런 위용을 가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업체에 비해서 기술력은 뛰어납니다만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을 거치면서 지금 15,000원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작년에 지금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도 좀 탄탄한 어떤 자리를 좀 마련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한 165억 정도 크진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했을 때 뭐 40% 이상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제가 볼 땐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15,000원대에선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비트나인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순재 소장님.
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까지 이제 치달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는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우리 장시간 때에 이제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2650에서 2750 정도에서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보수적인 측면에서 본수적인 시각에서 아마 주식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이 좀 한 2750 가까이 올라간다라 2700포인트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그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